아, 좋았어. 콜라기 왔어. 좋았어. 소주 두 잔. 미치겠다 진짜. 노우. 오, 상경이. 오, 멋있다. 소정 돌고래. 우와, 내가 본 것만 해갖고 내만 저쪽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 저기 있는 감탱이를 다 열로 보내주면 좋겠구만. 뜰 때까지 딱 뜨는 걸 하나 딱 나오면 좋은데. 그런 사이즈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바다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왔다. 왔다. 이번에는 제일 크다. 오. 오. 이번에가 제일 커. 아이고, 지치가 올라왔다. 지치다. 워메. 야, 지치가 올라왔어. 지치가 30이네. 지치가 30. 야, 그 엄청 큰 지치가 올라왔다. 지치가 30이 넘어 풀어. 아, 배꼽. 아, 이건 효과입니다. 지금 회디. 이야. 멋지다. 에이, 감생인 줄 알았잖아. 야, 여기도 지치가 나온다. 나 궤도에 오면서 지치 처음 잡아본다. 아, 지치도 좀 때로 댕긴데. 기대기가 작아갖고 돈을 들어준다.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밑밥 관리 잘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버거가 안 나오네. 아, 감성이다. 씨알이 불방 거기만 많이 쓰면 되는데 씨알이. 아, 진짜 아쉽다. 아쉬워. 저 지치만한 것들이 나와야지. 아, 나 진짜 23 2cm만 더 커가고 잡히지. 호이 머리치면 이쁘겠어. 평생 사이즈고 많고 많은 고기 중에 고등어 모터를 달았쥬. 잘가. 저도 앞으로 튀어나가. 오, 감성이다. 아, 망상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감성이 드디어 나왔다. 왔어. 아, 좋아. 잘해. 잘해요. 15. 잘해요. 감성이 15. 감성이 15. 진짜 왜 그러지 너희들 오늘. 헤비를 좋은 걸 사서 그래. 유치원 잘 가. 고기야 있으면 뜸들이지 말고 나와라. 어? 에이, 또 잘해. 하, 진짜. 볼락인데. 아, 저거 자꾸 눈에 거슬리더만. 맞지? 나 장훈이다. 이리로. 무게를 해도 네가 장훈이다. 볼락이 그래도 시야이 좋다. 볼락을 비켜 봐. 서울 감성도 막 털리고 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 진짜. 그러게 말이다. 최소 30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틀채 틀채 내가 갈게 내가. 꽉 붙어버려. 야 꽉 붙어버려. 야 제일 크다. 오케이. 아, 좋아요. 야 횟값 나왔다. 이야 35 되겠다. 오늘 중에 제일 커. 오늘 제일 크다 할게. 축하 축하. 횟값이 열 났어. 24. 아 좋아. 좋았어. 야 아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복부로의 독주를 막아라. 한 방이네 진짜. 백날 잡아봐야 못할 거요. 네, 잔발이 잡아봐야 못할 거요. 야 이제 CR 좀 큰 거 나올라 갑다. Nope. 이거 먹어봐. 바삭바삭해 아빠. 바삭바삭. 삼촌은 어. 이게 제일 부드러워. 많이 먹어. 감정이 오히려 비싼 거야. 쌍고기야. 쌍고기라니. 저인산이니까 비싸. 완전 바삭바삭. 맛있다. 오. 어뜨거. 고등어 몇 안 먹는 게 맛있지? 많이 먹어. 콜라 한번 먹을까? 콜라 감자 맛있지. 이게 지치지? 지치. 와우! 진짜 맛있다. 저야? 강성도. 이게 지치지? Nope. 아니 이게 강성. 아 이게 강성인가? 맛있다. 와. 내가 여기에서 포광군데 삼촌이 특별 없는 거를 내가 좀 먹었 땡으로 그냥 먹어. 이거 안 봐줘 오빠. 이건 좀 바닥해. 약간 생선가스 넣는 느낌이야. 꿀맛이야? 진짜 꿀맛이야. 쥐치 회도 은근 다네. 단단히 먹게 찐뿌가 단게 그냥 난 게 아니야. 아빠가 잡는데 또 뺏어 먹어. 누나가 주는 거잖아 나한테. 진짜 색다른 맛이 나 진짜. 쥐치 회 먹는 사람들은 쥐치회만 먹고 그래야 또. 근데 이거 아빠가 더 먹을 거야? 아니야. 우와. 저거. 아빠 왜 또? 근데 솔직히 이거 이런 사이즈도 튀겨 먹는 사람 분들이. 아니 별로 없어요. 다 뱉어먹지. 아빠 원래 이게 낚시인의 예의라서. 우리 잡으면 작으면 방생 사이즈면 살려주는 게 맞아 원래. 햄버거 반개 먹고 바로 자갖고 얼마나 죄책감 들었는지 알아? 자고 있는데 햄버거 먹고 바로 잔다고 막. 반개는 아니잖아. 반개였어. 햄버거 반개 감자튀김 안 먹었어? 아니 근데 그러고 자잖아. 자는데 완전 꿀잠이다 꿀잠. 잠이 솔솔. 소리를 봐서 한 잔해. 원래 이런 거에 한 잔 먹는 거야. 낭만이라 나 잡아왔잖아 그렇게 한 잔에. 어? 소주에다가 그럼 싸봐. 아니 나는 원래 회 소주 먹는 거 엄청 좋아해. 잘 들어가거든 술이. 원래 회 술이 잘 들어가. 어. 자 야 골고루 다 넣었어요. 네? 지치까지요? 아, 네? 아니요 지치는 안 넣었어요. 네? 왜 감생이 딱 감생이 맞아. 이거 술은 막 벌벌 벌려 아까운 술을. 아침 새벽에 만나가지고 왜 들어갈게. 뭐 찍었어? 어 찍었지. 오피닝한테 최고였는데. 근데 오늘은 왠지 작게 잡을 것 같았어. 오늘 딱 출발할 때부터 왠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았어. 오늘은 낙장구리배 두 번째 출전날입니다. 물 때는 좀 어떨까요? 오늘 물 때는 살이 물 때예요. 살이 물 때라 좀 하트 다시. 야 갑자기 물 때. 다시 제도대는 해서 또 한번 해볼 그 의향으로 또 궤도로 한번 출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이 멘탈 자꾸 꼬이시네요. 아까가 처음이 더 잘났네. 안녕하십니까. 낙장부리배 허침지 낭만 낚시꾼 덕프로입니다. 날씨도 좀 예 괜찮고 그만하자. 다시 하자. 좀 더 끌어올라다가 망했다. 너무 더 끌어. 좀 더 끌어올라다가 망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낙장불입의 허참지 낭만낚시꾼 그럽니다. 오늘 낙장불입의 두 번째 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어디로 저희가 출전을 가죠? 오늘은 여수 금호열도거래 계도로 일본부인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 중에서는 낚시를 좀 하는 낭만이한테 좀 기대가 많은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가지고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되니까 이제 출발하시죠. 자, 고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아, 이번에 잘 됐다. 아, 이번에 부드럽게 잘 됐다. 아, 짧게 하니까 잘 되네. 온라인 이리 커요. 아, 역시 볼락이야. 아, 맛있지. 볼락 그 뱃살 그 뼈는 그냥 씹어도 씹어보죠. 네? 진짜? 튀긴 거라 별로 걸리지 않아. 근데 엄청 없던데? 그 폭으로 만지면 그런데 씹으면 아니다니까. 그 지느러미가 우아래만 뜯어서 등 뼈하고 막. 엄마 다이어트 한다며. 아고 지금 안 먹고 있잖아. 그래서 대충 마시는 것도 아니야. 이거 한 잔 정도 괜찮은 거야. 원래 이런 거 먹을 때 한 잔 먹는 거야. 거봐 다 먹잖아. 먹네. 응? 먹네. 야,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먹네. 4살이야? 아빠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폭주한다. 뭘 두 잔은 폭주야. 그냥 어? 먹는 걸 허락했잖아. 먹으라고. 잘 이런 고급 안주가 있는데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냉면에 청양고추 팥밥 넣자. 다 먹네. 뭘 못 먹어. 나 말했잖아. 나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나 엄청 맛있다. 말은 뭐 먹으면 돼. 아, 이 볼락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볼락은 왜 회를 안 먹는 거야? 먹어. 아, 먹어? 회를 먹는데. 튀긴 게 더 맛있어. 이거보다 더 커야 돼. 25cm 정도 돼야 왕볼락이 있어. 그러면 회로 먹으면 더 맛있겠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어? 삼자 볼락은 감생이하고도 안 바꾸는 거야. 안 바꿔. 아, 진짜. 돔하고도 안 바꾸는 거야. 근데 잡기가 힘든가 보네. 근데 저 배 타고 선상을 가야 돼. 아. 그 왕볼락 잡을. 난 진짜 볼락 큰 거는 못 본 거 같아. 수원 잡는 것보다 볼락 10마리 잡는 게 몰라. 어, 그러지. 내가 수원은 더 추워야 돼. 10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맛있다. 살이 흐물흐물해서 맛이 없어. 3, 4월, 4월 초까지 딱 수원가 제일 맛있어. 철이. 껍질이 근데 잡아도 안 먹지. 안 먹지, 수원은. 껍질이 말해. 우리 그때 잡아도 안 먹잖아. 아니, 수원은 포토기가 편한 거야. 포를 떠가지고. 스테이크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 수고도. 근데 그거는 제일 심한 게 뭐냐, 물에 떠댕긴 것들 있잖아. 가득 비린내가 엄청 심해. 비린내가 엄청 심해. 남편도 없어, 이제? 뭐가? 튀김. 한 마리 남았는데? 네, 먹을 거야? 모자라 모자라. 그거 다 튀겨 뿌려야지. 어? 아니 깔딱 무슨 말인데? 왜? 깔딱 무슨 말 튀겨줘? 아 됐다. 여기 삼촌 남겨놓고 끊어주려고 누가 갖고 왔어? 지금 한쪽 딱 나눴는데 안 주려고. 삼촌이 먹으라고 좋잖아. 근데 이게 이런 게 아쉬울 때가 좋은 거야. 저 빼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